끝까지 목소리 낼 것입니다. 긴머리를 자수하라고 별박자도 다시 한번 힘차게 따라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긴머리는 자수하라, 긴머리는 자수하라, 별박자 9, 호 시작! 긴, 건, 기, 맨, 자, 수, 파, 나, 김건 김은 사수 하라 김건이는 사수 하라 김건이는 사수 하라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을 불어나는 막말만 내뱉고 있는 김건희 씨. 김건희 씨 뒤에는 수많은 작품 주셨던 데에서 부산이 있습니다. 고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한테 써먹을 사람 있는 김건희 씨, 우리 국민들이 허위경력 기자는 범죄다! 김건희는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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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는 지금 당장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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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7시간 녹취록을 보면 김건희는 자기가 정권을 잡았을 때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뉘앙스에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김건희가 또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박근혜 정권 당시 최순실이 박근혜 뒤에서 정권을 조종하고 배후에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을 죽이고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그런 만행들을 똑같이
버릴 것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김건희는 제2의 최순실입니다. 제2의 최순실에게 우리 국민들은 또다시 청와대의 자리를 내줄 수 없고 정권을 맡길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국민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심부름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무속인을 믿고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자가 영부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탈각자도 다시 한번 심장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는 박수하라! 김건희는 박수하라! 탈각자 김무호
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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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이 일어날 것이며 자기가 대통령 뒤에서 대통령 행세를 하며 숱한 부정비리만 저지르고 나라를 말아먹을 것이 너무도 뻔하게 보입니다. 제2의 세월호 참사, 제2의 변남기 농민이 또다시 탄생할 것이며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흐름을 흘리고 삶이 벗어날 것입니다. 우아라! 인권위는 저수하라! 허위견의 기재가 무려 18개에 달하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꾸며내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을 흐름을 흘리게 만들었던 김건희, 그 김건희는 지금도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김건희 반드시 가르치고 가정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기가 앞으로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런 검찰이 과연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가? 우리 국민들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궁금증을 여쭤보겠습니다. 권력력 기자는 김범진은 김범희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김범희는 지금 당장 진리 의혹 밝혀라! 밝혀라!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다시 권력을 잡고 국민의 불리한 꼴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국민들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기득권 적폐 세력들의 집권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차량 행진은 검찰, 언론, 수구 보수 세력 그들의 집권 야욕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이 땅의 공정과 상식,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김건희를 반드시 처벌함으로써 윤석열이 얼마나 철면피한 사람이었는지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검찰 권력을 사유하고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정적에게는 혹독한 그런 검찰 권력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그런 대선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지를 우리가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지금 예, 이게 뭐죠? 왼쪽에는 저의 왼쪽에는 대학생, 청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현수막을 들고 거리 행진을 벌여왔고요. 이 제 오른편으로는 차량들이 본네트에 또 뒷 유리에 검찰은 수사하라, 김건희는 자수하라 선전물을, 홍보물을 붙이고 행진을 해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오늘의 행진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오늘 이 마무리를 하면서요, 함께 고생한 대학생 발언을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생 박근하 학생, 예, 올라오십시오. 네, 저희 대학생들 오늘도 김건희와 윤 짜장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대학생들, 수많은 대학생들이 모여서 현수막 거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국민의 민심입니다. 김건희를 규탄하는 것이 우리 민심입니다. 윤 짜장과 김건희의 반복되는 거짓말 그리고 뻔뻔한 태도에 저희 대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건희는 자신의 경력과 이력을 모두 거짓말로 번복해 놓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진짜가 있기는 합니까? 자기 자신은 온통 거짓과 비리로 채워 넣은 김건희는 당장 자수하고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어떤 사람입니까? 초중고 근무 이력도 가짜, 삼성미술관 전시 이력도 가짜, 서울대 학위도 가짜, 온갖 대회 수상 이력까지 다 가짜였습니다. 허위 이력 기재 사실이 18개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허위 이력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이렇게 말했습니다.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 이것도 죄라면 죄다. 국민을 우롱하는 태도입니다. 너무나 뻔뻔한 태도입니다. 저희 청년들 그리고 대학생들 공부하랴 일하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학교 공부하면서 도중에 알바도 여러 개 띕니다. 그렇게 돈 벌면서 자기 실력 키우겠다면서 또 자격증 공부까지 하면서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국민을 보고도 자신은 거짓말로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에 앉아서 컴퓨터만 두들기고 있었을 것만 같습니다. 돋보이고 싶어서 온갖 거짓말로 자신을 꾸며놓고 돈이란 돈은 다 챙겨가면서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멤버 유지, 번역기 대충 돌린 게 뻔히 보이는 이 저질 논문으로 학위를 땄다니 너무나 우스울 뿐입니다. 제가 김건희였다면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전혀 그렇지 않나 봅니다. 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약 7천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허위력으로 권력을 얻고 그 더러운 권력으로 또다시 더러운 돈을 모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김건희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부인이 되게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김건희는 지금도 자신이 영부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를 두고 내가 정권 잡으면 무사하지 못할 거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은 사람입니다. 언론사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자신이 대통령 후보도 아니면서 정권을 잡느니 청와대 간다느니 뭐 이런 위험한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최순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제2의 최순실이 바로 김건희입니다. 저희 국민들, 박근혜 정권의 시절에 악몽을 다시 겪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었습니까? 세월호 사건, 백남기 농민, 너무나 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저희 청년들, 그걸 보고 자란 저희 청년들은 다시는 그런 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건희는 절대로 영부인이 될 수 없습니다. 비선실세 노릇하려는 김건희는 영부인이 될 생각은 꿈에도 말고 자수하십시오. 그리고 검찰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김건희의 범죄가 너무나도 명백한데 이렇게나 허위력이 들통나고 있는데 어째서 수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범죄를 낱낱이 파헤치고 조사하십시오. 맘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사람 탈탈 털어버리는 게 검찰 아니었습니까? 김건희의 범죄 의혹에는 왜 눈 돌리고 있습니까? 허위 경력은 범죄입니다. 김건희 조사하고 구속해야 합니다. 김건희가 진정 사람이라면 자신의 범죄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수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고 뻔뻔하게 돌아다니고 아크로비스타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자수하고 국민들 앞에서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청년으로서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공정한 세상을 바랍니다. 공정한 세상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김건희가 감옥에 가는 일일 것입니다. 김건희는 자수하고 검찰은 김건희의 범죄를 자세히 파헤치고 구속하십시오. 저희 대학생들, 김건희가 조사받는 그날까지, 감옥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고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2의 최순실, 김건희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대학생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용기로 김건희를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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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예, 서초동에서 울릴 수 있는 가장 멋진 명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연대는 서초동 일대 대검찰청을 경고하면서 김건희의 구속, 수사,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연대는 이번 주말 서울 지역에 100여 개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김건희가 한 말 있죠. 내가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둔다는. 제2의 최순실을 떠올리게 하고 제2의 국정농단을 예고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김건희는 즉각 수사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서울 시내 전역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부산, 수원, 춘천, 대전, 부산, 서산, 태안, 거제까지 전국 각지에 수많은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촛불 시민들의 뜻을 개혁과 전환 촛불행동연대에 모아주십시오. 1월 말까지 설 연휴까지의 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2월에는 더 크게 우리 국민들의 힘 그리고 촛불의 힘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촛불 시민들은 결코
정치권에 기대지만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반드시 적폐 세력들을 끝까지 청산하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밝은 미래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은 김건희를 즉각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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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자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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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과 보수 언론의 정권 탈취 공작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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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이 승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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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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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성!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월 28일에는 서울역 일대에서 귀향객들을 만나면서 홍보활동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1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저희는 또 모일 것입니다.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에게 지금 이 김건희의 진실, 그리고 지금 이 대선에서 보수 적폐 세력들이 어떻게 정권을 탈취하려고 공작하고 있는지 낱낱이 알려낼 것입니다. 그때에도 함께해 주시고 직접 몸으로 함께해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그리고 유튜브 시청으로 또 후원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1월 말 연휴, 설 명절 연휴까지요. 흥빠 투쟁하고 연휴 때 충전해서 2월에는 그야말로 우리의 총력을 다 쏟아서 반드시 김건희의 남편을 낙선시키는데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람 목숨 하지 무슨 준비는